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잡채 하나 쉽게 조금 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고기 없이도 어묵 한 두세 장 갖고 맛살, 대파, 양파, 당근 그리고 양배추 있으면 좋아요. 양배추 잎이 좀 단단하고 또 물도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잡채 같은 데 넣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버섯도 작은 거 한 팩입니다. 버섯은 어느 종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당면은 오늘 제가 300g 준비했는데요. 300g짜리 한 봉지면은 큰 접시 한 접시는 나오는 양이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기본이라고 했지만 보통은 집에서 돼지고기 넣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돼지고기를 넣는데 저는 불고기거리도 그냥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채칠 필요가 없어요. 불고기거리 그대로 크게 큼직하게 그냥 볶아서 그냥 쓸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기를 양념에다가 재워두는 일인데요. 종이컵에 2컵 분량입니다. 마늘을 넣을게요. 한 개 넣고요. 이게 진간장입니다. 진간장을 고기 양이 오늘 좀 많아서 좀 3스푼 넣을게요. 그리고 이건 맛술입니다. 맛술 한 2스푼 넣고요. 참기름 한 스푼 넣습니다. 올리고당을 2스푼 넣겠습니다. 후춧가루 약간만 넣을게요. 이거를 이렇게 섞어 놓으면 됩니다. 굳이 손으로 안 주물러도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 놓으면 간이 배이겠죠. 야채를 써놓은 동안 잠시 절여두겠습니다. 바로 야채 준비할게요. 대파를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대파는 조금 길게 한번 잘라서요. 오늘은 제가 시금치는 쓰지 않고 이 대파로만 할 거거든요. 여름 시금치가 가격은 비싸고 또 가격만큼 또 맛이 없거든요. 시금치 때문에 잡채가 잘 시기도 하니까 시금치는 여름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굵직하게 채를 썰게요. 이렇게 굵게 2등분으로 제가 대파와 맛살은 이렇게 따로 담아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넣기 위해서. 양배추는 큰잎 한 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라진 게 이쪽에 한 지금 3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큰잎 통째로 봤다면 한 잎 정도. 잡채 하실 때 야채 너무 많이 준비하시면 잡채 양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준비하시면 간도 싱거워지고 야채만 많아지거든요.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것도 야채가 별로 안 돼 보이지만 막상 볶아놓으면 야채가 많아요. 어묵은 납작한 거 한 두세 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잡채거리 준비하실 때 너무 가늘게 채 썰지 마시고 약간 조금 굵게 채 썰는 게 좋아요. 가늘게 채 썰어 놓으면 야채가 나중에 익으면 숨이 죽어서 이렇게 좀 맛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도 야채들이 조금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려면 조금 굵게 썰는 게 좋아요. 자, 당근도 많이 쓰진 않고 이렇게 잘라놓은 거 한 6쪽 정도. 양파 한 개, 중간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버섯은 씻지 않고 그냥 쓰시면 돼요. 이제 서는 거 준비 다 됐고요. 볶는 거 보여드릴게요. 당면은 이거 야채 볶아놓고 삶으면 됩니다. 이렇게 후라이팬이 조금 달궈지면은요, 고기를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고기를 볶을 때는 또 좀 잡채가 더 맛있으려면 바삭 볶는 게 좋아요. 고기에 그 양념이 좀 배어가지고 고기 하나를 씹었을 때 정말 짭짤하고 맛있는 고기가 하나 씹히면은 잡채의 맛이 극대화 되거든요. 이렇게 돼지고기를 조금 국물이 좀 자작하게 졸였을 때까지 볶을게요. 이제 고기 국물이 많이 끓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야채를 넣을게요.
대파와 마사리 있는 야채는 나중에 넣어요. 우선은 이 야채들을 전부 다 넣습니다. 하나하나 잘라도 돼요. 그냥 자꾸 섞어서 먹을 거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생으로 먹어서 또 안 되는 것도 없잖아요. 야채는 살짝 굽는 게 좋아요. 야채 여기서 100% 익히시지 마시고요. 한 70%만 익혀주세요. 야채를 한 1분 정도 볶았으면 이걸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한 30초만 더 볶아주겠습니다. 대파만 살짝 색깔만 더 초록으로 변하면 되거든요. 이 모든 거는 거의 강한 불에서 거의 다 볶아냈거든요. 담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당면을 삶을게요. 당면을 삶는 시간은 당면 봉지에 보면은 삶는 시간 적어놨거든요. 이거는 6분 삶으라고 해놨던데 저는 빨리 넣을 거예요. 삶는 6분 삶으라고 했는데 저는 4분 삶았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면이 또 저절로 자체 지금 몸에서 갖고 있는 열로 익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 계산해서 조금 미리 덜 삶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건져가지고요. 여기다 붙습니다. 잘라진 당면을 샀기 때문에 크게 자를 건 없는데 만약에 긴 당면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번씩 이렇게 가위질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참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있으시면 한 숟가락 넣고요. 계속 간장을 넣는데요. 저는 이게 진간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든 간장이라서 색깔이 좀 많이 진해요. 그래서 넣으면 금방 많이 진해지죠. 잡채가 해놓으면 색깔이 좀 진하면은 좀 맛있어 보여서. 자, 진간장 한 스푼 넣고 이렇게 비비면은 잡채가 색깔이 물들어요. 갈색으로. 그리고 기름 코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방 잘 불지 마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진간장 한 스푼 넣으시면 돼요. 다음에 제가 안동찜닭 만들 때 진간장 진하게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넣어서 무치면 돼요. 이렇게 양념을 여기다 더 해야 돼요. 아까는 진간장은 색깔 내기 위해서 진한 거 썼고 이건 그냥 일반 진간장 쓸게요. 3스푼 넣을게요. 여기는 설탕을 씁니다. 한 숟가락만 넣으셔도 괜찮은데 약간의 단맛을 조금 좋아하시면 하나 반 넣을게요. 이제 젓가락으로 하겠습니다. 젓가락 잡듯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아까 참기름 한 숟가락 더 갔지만 마지막에 한 숟가락 더 넣을게요. 여기는 통깨를 뿌려줘야 돼요. 깨소금은 지저분하고 또 좋지 않으니까 통깨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잡채는 완성되었는데요. 여러분한테 또 잡채에 관한 또 진실 하나를 또 가르쳐 드려야 하는데 이 잡채는 지금 제가 만든 거는 단맛은 아니고 또 짜지도 않거든요. 딱 지금 먹기 딱 좋은 상태의 여기 양념이에요. 근데 잡채는 금방 먹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손님이 오시거나 미리 해놓을 때는 여간으로 해놓으시면 안 돼요. 손님이 왔을 때 드시면 분명히 싱거워서 맛이 없는 잡채가 되거든요. 잡채는 시간이 지나면 싱거워져요. 이거를 뒀다가 드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간장을 조금 더 넣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그냥 드실 분은 여기까지 드세요. 근데 이거를 보관해서 좀더 있다가 나중에 냉장 넣어놓고 데워 드신다든지 아니면 손님 오시기 전에 미리 해놓는다 하면은 이렇게 간장 한 스푼 하고요. 설탕 한 스푼. 나중에 드실 용이니까 금방 드실 분 따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간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면 좀 뒀다 드시면은 이게 간이 맞아요. 요거는 제가 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잡채 담을 때는요, 밑에 야채 조금 깔고요. 또 당면이 많이 보여야 또 좋잖아요. 잘 깔고, 그 다음에 당면을 좀 넣어주고. 이게 너무 서로 엉켜있다 싶으면 여기서 좀 자르시면 돼요. 저도 오늘 이 잡채를 지금 금방 먹을 게 아니고 식구들이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이라서 나중에 일어나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설탕과 간장을 한 스푼 더 추가했습니다. 잡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잡채를 해서 먹고 남으면 냉장고에 이렇게 남아 있을 때가 많죠.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불을 켜고요. 이게 지금 아직 안 달궈졌을 때 식용유를 한 숟가락 넣어요. 안 달궈졌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요. 왜냐면 프라이팬에 달궈졌을 때 하면 이 고춧가루가 빨리 타거든요. 이게 고추기름 내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이렇게 고추를 살짝 볶아요. 아직 많이 달궈지진 않았지만 이제 서서히 달궈져 오거든요. 그러면 고추가 타면 안 돼요. 지금 조금 볶았다 싶으면 바로 고추가 타기 전에 얘를 넣어요. 그러면 고추기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고추기름의 맛이 나는 거죠. 여기서 잡채 덮밥을 할 거기 때문에 간장이랑 올리고당을 조금씩 더 추가할게요. 올리고당 한 스푼 더 넣고요. 생간장은 하고 이제는 불 끄고요. 참기름 조금만 마지막 더 넣고 불을 끄겠습니다. 가비에다가 올려서 해서 드시면 됩니다.